일단은 후보에 올라온 6명입니다. 주장이 되려면 어떤 덕목이 좀 필요할까요? 일단은 실력이겠죠. 실력? 네, 계속 팀의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에만 됩니다. 아, 맞아.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. 잠깐만요. 지워지나? 바로 지워지는데. 진짜. 왜냐면 그 운동장 안에서 감독을 대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안 뛰게 되면 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죠. 그때 기억이 납니다. 잠깐 주장했을 때 계속 이 원장 이번엔 누가 찰래 이걸 엄청 했었어요. 제가 안 뛰니까. 원장을 그때 수건 돌리기 하듯이 돌렸었어요. 맞아. 자, 또 있습니까? 자, 덕목 실력 말고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면 상대를 조금 무섭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한수 같은 얼굴이면 괜찮은데 네, 조금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 지나친 곱상함은 한 명 지워지고죠? 예. 예. 곱상한 사람 날아갑니다. 곱상한 사람. 곱상해서 지워집니다. 맞아. 대훈이는 지금 장기 이탈한 그 부상이 있으니까 본인의 그 부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장까지 중책을 맡기면 본인이 더 어려워합니다. 굉장히 빨리 회복이 안 돼요. 네. 조코치는 또 뭐 있어요?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많은 선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훈련 참여.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제외되면 누굽니까? 김현우가 지워집니다. 예. 한건규, 허민호, 임남규. 세 사람이 출연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세 명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팀을 끌고 가겠다. 공약처럼 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건규 후보. 자, 한건규 후보 연설 듣겠습니다. 저는 월 1회 회식. 네. 월 1회 회식. 또. 안될 시 자비? 희생. 안될 시 자비로. 와이프와 협의해서. 네. 네. 그게 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 어려운데. 네. 와이프 협의. 협의. 네. 그리고 두 번째, 감독님, 코치님이 이제 저희 선수들을 뭐 이제 야단 치신 일도 있고, 그럴 때 이제 제가 희생해서 흑기사가 돼서. 네, 제가 대신 혼나고. 네.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공약이 실천 가능한 거 너무 이제 궁금한데, 저는 굉장히 가끔 좀 자주 혼나는 편이거든요, 감독님께. 그럼 혼나는 순간에 감독님께서 지금 저를 혼내고 있어요. 그때 어떻게 방패를 한다는 거죠? 그런 거는 제가 방패가 될 수는 없죠. 단체가 됐을 때. 네, 이게 무슨 방패야, 이런 방패야. 아니, 예, 개인적으로 찝어서 하는 거는 정말 그 선수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너네 오늘 게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너만 생각하지 말고 팀을 생각해라.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제 감독님, 제가 그런 거는 다시 뒤로 불러서 뒤에 가서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. 방패가 아니고 뒤로 와서 감독님한테 혼나고 주장한테 또 혼나는 거잖아요. 두 번 혼나는 거예요, 그거는. 그러니까요. 아니, 뒤로 혼낸다기보다는 그래도 대화 얘기를 하는 거죠. 제 생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벌금제. 벌금제. 그 돈이 뭐 모이면 연말에 외국으로 괌. 괌. 네, 괌. 구체적으로 괌. 괌. 너무 나아요. 너 막 던지는 거 아니야? 저 공약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? 괌. 그러니까 그게 1분당 만약에 10분이 넘어가면 초당 만 원으로. 초당 만 원으로. 네, 10분 이상 넘어가면 초당 만 원으로. 그렇게 해서 이거 너무 센데. 주목하게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뭐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허민호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. 저는 일단 와이프가 없습니다. 아직 결혼은 안 했죠? 그래요. 제약이 없기 때문에. 네, 상의할 필요가 없고, 또 지방에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이제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잠깐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집 비밀번호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격적이에요. 이거 뭐 파격적입니다. 비밀번호를 오픈한다고? 감코진 분들한테도 오픈하겠습니다. 비밀번호 알려드려요, 일단. 비밀번호는 일단 공유는 해야죠. 비밀번호는 일단. 비밀번호는 공유하겠다. 근데 왔던 친구들 중에 혹시 유부남 친구 중에 제일 많이 온 친구가 있나요?
현우 형 왔었고요. 아, 뭐 남규 형 왔었고 대훈이 왔었고 장군이 왔었고. 어. 네, 뭐 다 유부남입니다. 아, 다신터가 필요했나 봐. 괌은 사실 비현실적일 것 같고 뭐 회식이나 이런 거는 뭐 저희 집에서 해도 되고요. 청각인 걸 아주 10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.